자, 우리 유식 기집님을 보면 내가 너무 내 안에 틀에 갇혀 있다 그래. 사람의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못 열고 사람들하고 관계 소통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도 싫고 누가 직장에서도 내가 밥 먹었나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고, 나 혼자 이렇게 책상에서 내 혼자 이렇게 내할 일하고 딱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러셔. 근데, 그 상처는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관계에서 내가 받은 상처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엄청 소심해. 소심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요 손가락 안에 들었다 그래. 근데 또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는데 결혼은 하고 싶대요. 그 결혼은 내가 3년 후쯤에 결혼의 인연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만 하셔. 남자친구 지금 있으세요? 내가 3년 후에 결혼을 생각을 하고 3년 후에 결혼 운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고 이 남자친구가 나 엄청 이뻐하고 이런 나의 성격마저도 다 좋대. 맞아요. 근데 우리 기준님이 걱정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람 아닌 시댁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신랑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잘 지낼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다, 그러셔. 지금부터라도 성격을 좀 바꾸셔서. 내가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조금은 돼야, 결혼을 해서 애를 키우더라도, 애한테라도 내가, 애도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밖에 안 되겠죠? 내가 제2의 나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 내가 상처를 안 줬는데 왜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틀 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틀 밖을 못 벗어나겠죠. 우리 기준님이 조금 결혼해서 애기를 위한다면, 지금부터 성격을 조금 바꾸셔서, 그래도 직장 내에서라도, 지금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라도 이렇게 조금은 내 스스로가 하려고 노력은 한다마는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것도 속상해. 집에 오면은 왜안 되지? 그죠? 조금 바꾸도록 노력을 더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직장을 하고 나면 요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요 직장에서는 내가 그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소리가 나오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키우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업을 할 때,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있겠죠. 그다 보면 남편이 힘들어지겠죠. 내가 결혼하고 3년 후에 3년간을 잘 버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혼한다 소리가 나와. 두 부부가 헤어진다 소리가 나오시니 성격도 좀 바꿔서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너무 나랑 이렇게 보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조금은 이렇게 보는 폭을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맨날 좋기만 하겠냐마는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마음을 꽁꽁 닫아버렸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그런다고 내가 내 부모랑 같이 지낸다고 하지만 내 부모님에 대해서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 부모님 집에 가서도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만, 야,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 집에 가. 그죠? 거기가 너무 불편해. 근데 남자친구가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또 그냥 그녀 괜찮아. 참을만 해. 근데 이 사람 자체도 우리 기준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
기본선에서만 딱 네네. 얘기를 하고 네.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준님을 되게 존중해주고 기준님 네.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근데 되게 활발하신 분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되게 사교성도 되게 좋아. 어떻게 네. 기준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왜? 아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무조건 지금 우리 기주가 이뻐요. 우리 대주님이 지금 네네네. 여기 남자친구가 봤을 때는 네네. 세상에 뭐 어떤 예쁜 연예인을 대단하도 우리 기주가 더 이뻐. 더 사랑스럽고 네. 괜찮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고 네. 그런다고 돈을 못 번다 소리는 안 나와. 네네. 군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라도 네.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 우리 기주가 네네.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편안해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셔도 궁합은 좋습니다. 아, 네. 나만 이뻐해 주니까. 네. 근데 우리 기주가 다른 사람 만난다 그러면 못 만나요. 아, 지금. 아 제가 다른 사람. 나를 지금 이 사람만큼 맞춰줄 사람도 없거니와. 누군가랑 되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야. 네. 사람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게 어렵고 네. 끝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야. 네, 내가 겪어보고 마음을 안 주고 싶으면 일절 나랑 말 한마디 안 섞는 네. 사람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되게 연애를 한 게 참 신기하네요. 아, 네. 성격이 너무 다른데? 되게 활발하고 막 운동도 좋아하고 막 네. 우리 기준님은 그런 게 아니야. 네,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집 안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네. 그런다고 막 바지런해갖고 막 깔끔 들어서 청소하고 막 그것도 아닌데 그냥 되게 삶의 의욕 자체도 네. 내가 직장도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는 거지 네. 삶의 의욕이 많아서 내가 막 이걸 네. 내가 해서 내가 막 성취욕이 있거나 네. 그러진 않는 네.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네. 근데 반대로 되게 열정이 넘치고요. 네, 맞아요. 성취욕이 되게 많고요. 네. 욕망도 되게 많은 사람이 우리 대주님이에요. 아주 정반대예요, 네. 두 분이. 근데 우리 기주님이 저거는 뭐 내가 하는 거는 못해도 네. 뒤에 스포트는 되게 잘해줘요. 아 제가요? 네. 저는 아니겠죠? 그러니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셔. 아, 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 네. 대신에 융통성 있게 사교성 있게 네. 나의 고지식함을 좀 내리고 네네. 내 틀을 조금은 깨라 그러셔. 네. 내 틀이 너무 강해. 이게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점점점 벽을 쌓아왔던 네. 틀이라 네. 깨기가 쉽진 않겠다마는 네. 그래도 내가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네. 나의 발전이 있다 그러셔. 아,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아, 저 하나만. 그럼 제가 집을 네. 내놨는데 네. 혹시 언제쯤 팔릴까요? 어디예요? 구리예요. 구리 살아요? 네네네. 내놨다고? 네, 팔려고? 내놨어요. 네네 팔려고. 아직까지는 원래는 소식 없어요. 움직여줘도 내년. 아, 내년. 2, 3월 돼야지. 아, 네, 네. 그때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도 네. 내가 집을 전혀 아무도 보러 안 온다 소리는 안 해. 네. 보러는 오는데 계약을 안 해.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보러 오진 않는데 보러 가서 내가 네. 이렇게 이 집이요. 되게 환하게 밝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네. 집이 약간 들어가면 어두침침해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네. 안 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을 내놓을 거면 그래도 뭐 등이라도 좀 바꾸든지 조금 밝게 바꿔놓든지 네. 우리 기준님이 그 안에 자꾸 갇혀있으면서 자꾸 같이 어두워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내년 2, 3월 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꾸며놓으세요. 아, 네. 그래야 나갑니다.